도대체 왜 그런 거야? 어, 집을 왜 팔아? 왜 팔고 집이 어디 갔어? 내 아끼는 어떻게 하고 있니? 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고 보낸 거야, 진짜? 어. 나 알겠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곡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게 하나 있어. 야, 내가 아니, 내 악기랑 내 컴퓨터 다 어디다 뒀어? 했더니 한참 있다가 지금 어, 그 근처에 뭐 500에 40인가 짜리 원룸 얻어서 넣어놨구나.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아. 가서 음악하고 네 마음대로 잘 살아.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진짜 혼자 됐어.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웃기더라고. 아까는 제가 불만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참견 듣던 삶이 갑자기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실제로 내가 6개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본인의 얘기로 들으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딱 제가 그때 강아지 애들 반려견 키우고 있었는데 좋아. 그럼 헤어져. 이렇게 세게? 대신 우리 아이들 보여줘. 마지막으로 보고 나 떠날게. 그때 문자를 보냈어. 멋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 하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앞에서 진짜 통곡을 하고. 안더라고요. 아빠 없으면 너 어떻게 6개월이나 나갔다 왔어. 6개월이나 미치겠다 진짜. 그렇지. 내 새끼들이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때 와이프가 울더라고요. 옆에서. 저 봐, 눈물 고이는 거 봐봐. 네. 그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곁눈질로 봤는데 울어요. 그래갖고 아 이제 됐다. 아 연기야. 네, 그리고 애들을 막 끌어안았어요. 일부러. 나까지 데리고 가야 돼. 네, 다음날 그 아끼 있던 집을 빼서 큰 집을 다시 얻어갖고 저한테 다 넣어주고 본인은 저희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다 이제 집을 얻어서 안 들어오고 네, 따로 네, 따로 이렇게 본대요. 그럼 그러다 이제 결국 나중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근데 조건이 그거였어요. 상담 치료를 받자 한 번 더. 그래서 받았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유연하게 좋긴 하는데 이젠 조금 이제 부인도 있으니까 좀 이제 예술보다는 좀 이렇게 둥글둥글 하세요 이러고 또 우리 아이파트는 원래 또 이제 음악하고 예술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집착도 하고 편집 증상도 있고 이게 창작할 때는 또 그런 걸 또 옆에서 이해해줘야 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좋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이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정신과도 모자라니까 그 개그맨 임미숙 누나 있어요. 임미숙 누나한테 얘기를 해요. 공황장애로 고생하셨네. 임미숙 누나한테 꼭 와이프가 친한데 꼭 일러요. 그럼 누나 또 전화 와서 잔소리 완전히 진짜 너 왜 그러니? 진짜 그래서. 그 잔소리 들을 때는 그냥 제 스스로 정신과를 가고 싶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렇지 제 정신이.